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 무상증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봉 LS도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도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이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이제 높은 유보율,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 거기에 자본 총계가 자본금에 대비해서 10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은 기업들이 그 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상증자가 이루어질 때가 많고,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유통 물량 자체가 500만 주 미만인 그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 출처,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 적어놨는데요. 요 책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예상대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7월 달이 공포일까? 전일 이제 또 급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3일에 대한 지표, 바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고 있는 과정인데,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게50% 이상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들이었고,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물가상승률 지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금 8.6%에 대한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 물가를 결정하는 지표 안에는 바로 이제 유가의 흐름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존 소득에 대한 범위가 있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소득에 대한 범위가 있다면, 소득을 100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8에서 12 정도, 8에서 12 정도를 잉여금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잉여금을 가지고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유류비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이제 통신비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여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고 하죠. 그 금액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8에서 12 안에서 우리가 또 대출 이자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제 유류비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출 이자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투자 및 저축이 줄겠죠. 우리가 대출 이자라든지 유류비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 원료로 해당하는 것이 또 유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소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도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6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결국에는 5월 달까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발표되는 것은 6월 달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 달 이후부터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대단히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요번 달에도 미국이 다시 한번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6월 달 이후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6월 달에는 120달러였지만, 자, 6월 말까지 지나면서 지금 현재 10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것은 결국 유가가 6월 달에는 빠졌는데,
그 빠지는 것을 7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기로는 8.8이라는 예상치를 보이고 있고 전월 8.6에 대한 예상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8.8보다 더 높게 물가의 상승률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장이 큰 충격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8.6에서 8.8 사이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런 시장은 큰 변화가 없겠죠. 아, 뭐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나타났구나.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8.6보다 낮게 만약 7월 13일에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이슈와 함께 더불어 바닥권역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추이 자체도 일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3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유가를 지금 당장 안정시켜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변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였어요. 전반적인 이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 것이 무상증자 테마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확진자가 3만 7천 명까지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만큼에 대한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면 이 위에 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확진자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7만 5천 명이거든요. 7일 평균치가 13만 명인데 오늘 17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평균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국을 보더라도, 자, 중국이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에요. 그리고 7일 평균 415명입니다. 생각보다 중국의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정부의 액션들을 봤을 때는 확진자가 이 정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확진자가 대단히 낮게 나타납니다. 뭐 그거는 뭐 음모론적인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또 다른 도시 봉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 위축에 대한 가능성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에 대한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자, 첫 번째 움직였던,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기업은 백신 관련주였어요. 자, 그 다음에 움직였던 건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그리고 오늘 시내에 또 움직였던 건 원재료, 키트 원재료라든지 또는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자, 우리가 이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도 GH신소재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도 다시 한번 반대로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은 오늘 시장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났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환율도 1300원대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 시젠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놀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붙여내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단기 고점에 대한 흐름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자, 이런 기업들도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조금 막고 조정 양상, 그리고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었고, 자, 뭐 휴마시스나 이런 것들도 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더 개별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GH신소재 같은 기업들도 봐요. 자, 이런 기업들이 음압병실,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되니까 이런 종목권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낙폭과대라는 부분 자체가 현재 이런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보면 최근에 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던 뭐 일동제약 이런 것들도 봐요. 뭐 오늘 갑작스럽게 바닥권역부터 많이 돌려내죠. 그리고 전일에 셀리버리는 또 무상증자 이슈가 붙으면서 또 돌려냈고,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제약바이오였어요. 거기 안에서는 6배 가는 종목도 있었고 10배 가까이 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 대신에 2021년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었으니까 1년 6개월을 하락 추세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니까 이 반등 추이 자체가 쉽게 꺾일 수 있는 반등 추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반등 부분을 좀 더 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코스닥에 또는 코스피의 제약바 종목군들이 저가를 좀 붙여낸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하반경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0.9% 그리고 코스닥이 2%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자, 상승 종목수를 다 합치더라도 350여 개가 채 안 돼요. 그런데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수급 솔리마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성도 상당히 강하다. 그것들이 바로 낙폭과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시장이 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따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난 거고, 최근에 바닥에서 많은 움직임이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도 있었어요. 자, 미디어 컨텐츠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업종 이런 종목군 공통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이제 추이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트렌드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 지수가 급락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좀 더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 자체도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453억 원에 대한 매도를 나타냈었고 코스닥에서도 1560억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이번 주는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니까 건전한 조정 양상을 벌리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도 이제 13일 이후에 옵션 만기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재료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신분들은 한국경제 홈페이지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
여러분 주식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다행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세 가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전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왔지만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종목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우선 안암전자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제 달러로 돼, US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무제표고 환율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준이 달러입니다. 수출 물량이 약 95% 가까이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길어지는 그런 약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음봉을 맞고 빠졌지만 차트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센스도 우리가 혈당 측정기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은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한 60% 정도 잡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 지금 현재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US 달러가 바뀌었을 때 10% 상승했을 때 그에 따른 또 수혜를 원화 약세 기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상승 자체는 환율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상승이라고 봐요. 밑에 수급 자체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환율에 대한 밴드가 있다 보니까 매수 유입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현재 투신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매수 물량이 대부분 다 매도율이 낮은 신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자 JVM이 어제하고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보거든요. 충분히 실적 개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가치적인 종목으로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또 긍정적이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셨어요. 오늘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지루한 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급보다는 관망에 대한 성격이 강한 시장이었는데 내일도 그런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재료 또는 개별주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이제 13일입니다 이제 금리가 결정될 건데요. 금리 이후에 또 좋은 정보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